책임을 맡은 커버스 한국기업 대표이며 세종 사이버대학교의 한수경입니다. 박수를 맞아주시겠습니다. 다음으로 주간기관 홍박사입니다. 2011년부터 가야 고분근의 세계유산 등재에 관한 논의를 시작한 이후에 2013년 12월 11일과 12월 12일에 경상남도에서는 김해, 함안, 가야 고분근이라는 명칭으로 또 경상북도에서는 고령, 지산동, 대가야 고분근이라는 이름으로 바로 그 따로따로 유네스코 세계유산 장정목록에 등록을 했습니다. 이후 문화재위원회 세계유산 분과에서는 2015년 3월 작년이죠. 이 두 유산을 세계유산 우선 등재 추진 대상으로 선정하면서 가야 고분근이라는 이름으로 공동 등재를 권고하였고요. 그 이후에 여태까지 국내 회의와 국제 회의를 개최하여 왔습니다. 어제는 해외 전문가들께서 김해, 함안, 고령까지 현지를 답사하셨습니다. 오늘의 토론과 발표가 이어진 회의 결과가 가야 고분근이 세계유산으로 등재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동력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금 저희들은 또 가야 문화사를 또 재정비하고 또 이렇게 복원한 이런 부분을 통해서 가야 문화사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현재 20대 국회 금년에 이미 7월 달에 현재 발의를 해서 이러한 또 특별법이 이렇게 만들어진다면 지금까지의 개별법에 해서 해오던 이런 부분을 오히려 특별법을 통해서 이렇게 재조명되면서 앞으로 복원되고 보존하는 데에 큰 힘이 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작년에 고령군 대가야읍으로 행정구역을 이렇게 명칭을 변경해서 가야사에 대한 정체성 확립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을 통해서 또 널리 또 가야라 하는 이런 부분을 알리는 역할도 현재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런 또 세계 문화유산을 등재하기 위한 행정조직도 세계문화유산 추진단을 별도로 5급이 단장으로 만들어서 별도의 개각 이렇게 만들어져서 체계적으로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제학술회의가 학술적으로는 가야 고분근의 가치를 정립하여 가야 고분근에 대한 관심을 더욱 높이고 지역사회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고령군은 경상북도에서 울릉도 다음으로 작은 고령입니다. 그러나 작지만 우리 군수님과 저희는 큰 포부를 가지고 전국으로 나아가고 더 나아가서 세계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저희 고령군과 또 저희 의원들이 함께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저는 가야고분에 관한 얘기보다는 앞으로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셔야 되는지에 관한 얘기에 조금 초점을 맞춰서 하겠습니다. 한번 세계유산이 됐다고 한다면, 등재가 되었다고 한다면 그 유산은 더 이상 어떤 지역, 어떤 민족, 어떤 국가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인에게 속하는 것입니다. 어떤 세계인들